제69년경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겠습니다. 첫째 진행은 우리 수영 장관님께서 진행하실 텐데요. 이낙연 총리, 이낙연 당선자께서 나라가
천국교 사도에 전국 해당받고 지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구에 교수관들도 같이 함께 작업을 해서 1468년 이 방대한 자료를 유네스코 기준에 맞게 정리해서 총괄을 하신 정혜구 위원장이십니다. 국정원 대역위원장도 하시고 또 청와대 정책위원장도 하셨던 현재 교수님도 우리 기구에 장훈위원 위원장을 맡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선 대장님은 3.1운동과 4.1운동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후원기구의 회장을 해주시고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의 공동회장 박신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관이지만 이제 이사장을 맡아서 여기 대표로 오신 이런 각계 주변들을 모시고 또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 여야 마치 3.1운동의 종교를 초월해서 이 민족 문제 해결이란 우리가 생각과 뜻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으로 같이 모시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명주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총무원장님께서
난 이민태 학사, 위안부 등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사업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공모 일정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신청서 제출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위는 올해 10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공모 사업의 재개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신청서 및 기록물 목록 등을 세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회부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넘기려고 끈질기게 노력한 뒤에 사회부 현장의 능력으로나 국제적으로 소중하고도 중요한 가치와 정신을 담긴 위대한 민주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적인 기념비가 아닌 지금도 살아 숨쉬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밝힌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4.19 혁명은 국내적으로는 한국민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민주주의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이 주축이 되었던 4.19 혁명을 계기로 학생 세력이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광범한 시민의 참여하에 평화적으로 전개되었던 4.19 혁명의 양태는 세계적으로 모험이 되었던 이후 한국 민주화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19는 한국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4.19 혁명은 1950년대 냉전체제의 제약 속에서도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를 할 때 국민의 전면적 저항으로 분배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4.19 혁명에 의해 출발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이후 구태타에 의한 군부독재에도 불구하고 가렴찬 민주화운동의 뉴스가 되었고 5.18의 민주화운동을 넘어 마침내 1987년 6월 시민민주항쟁 2016년 촛불항쟁으로 이어져 한국 권위주의 권력을 마감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한국 민주화 과정은 제3세계권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데 크나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우여 곡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 기록물은 지난 2015년 문화재청 심의 과정에서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겪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권 국가에서 최초로 수용한 민주혁명인 4.19 혁명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절차상의 사유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심의 목록에 오르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존경한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뤄낸 값진 민주혁명의 정신과 가치가 세계 방방에 눈알리고 온 세계 시민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빛나는 성취를 일감으로 삼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벅차고 자랑스러운 감동이겠습니까?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긍심이 얼마나 주목받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절절히 호소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기록물 발굴 및 기증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부르키는 빛나는 사업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도 더욱 충실하고 열성적으로 4.19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 연구에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등재 공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 세계인의 유산과 역사가 되어 모든 지구인들이 우리의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을 기반삼아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혁명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의 추진위원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채택한 선언문을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혹시 어른 대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으신데 학회 별도의 자석에서 거기 저희들이 질문하신 그때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구의 총괄적인 경제 추진 업무를 총괄하신 그 정혜구 위원장께서 마치는 말씀을 결론으로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장소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구 위원장님. 예, 제가 유네스코 등록체를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된 것이 우리가 이제 서구 유럽에서 근대 초기에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그리고 있는 3대의 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혁명을 그렇게 꼽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신생국으로서 가장 그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출발이 됐던 게 바로 뭐 4.19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15년 만에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7년 만에 민주 혁명이 일어났던 사실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요새 최근 여권으로 얘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또 바로 4.19부터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이제 기반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좀 공대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살고 기록 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구 위원장께서 마감할 말씀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촌의 환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질서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아니고, 같이 함께 공동 대처하는 것, 또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는 것, 지구촌의 지식의 나라가 크고 자세한 그런 것들을 다 담기는데, 유독 한국만 질서 있게, 총선을 성공시켰다. 이것은 바로 3.2운동, 일제 36년에가 봉쇄해서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 선전들의 그런 지축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은 그런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4.15 혁명 역시 청년 대학생들이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거리에 나가서 부유한 권력과 같이 맞서서 생명을 내걸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5.18 민주화운동은 불의한 대응 신군부와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3.2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이 3대 민족민주 평화 운동으로서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이 오늘 시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열들, 3.1운동과 4.19운동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바친 그 수고와 헌신, 희생이 오늘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